말 못할 그런 고민도 많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내 아기가 좋으니까 운동력이 될 거예요. 아기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당 홍주입니다. 자, 오늘은 네. 자, 최근에 엄마가 됐죠, 사유리. 아시죠, 사유리 씨. 네. 자, 엄마가 됐지만 저희가 결혼 소식도 몰랐고. 아, 사유리 씨가 엄마가 됐나요? 네. 남자가 있던 것도 모르고.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됐다, 출산했다는 소리만 먼저 들었죠, 저희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비혼모로 수정을 시험관으로 해가지고 자식을 갖고 싶어서 자녀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고요. 자, 이 비혼모 참 사랑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우리 사유리 씨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사주였길래 이렇게 결심하게 됐고 이렇게 출산해서 이렇게 애엄마가 됐는지 비엄마가 됐는지 궁금해서 전반적인 사주풀이 사주를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슬픈 시간이었고 네. 말 못할 그런 고민도 많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엄마이기에 견딜 수 있다. 자식과 엄마의 인연은 금상첨화를 이룬다. 그렇다면 자, 이러한 사주는 자녀복이 있다고도 볼 수 있나요? 자녀복이 있죠. 운세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봐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신축년 초부터는 네. 아주 활발한 사유리 씨를 볼 것 같아요. 활동을 기대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내 아기가 줬으니까 운동력이 될 거예요. 아기가 죽음과 삶의 고비에서 넘나들었다면은 그 아기는 분명 엄마한테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운동력이 되어서 우리 사유리 씨를 다시 키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유리 씨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자, 이렇게 엄마가 됐습니다. 비혼모로 살아갈 분들도 많고 비혼모를 택하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사유리 씨처럼 이 모든 비혼모, 비혼부인 분들에게 힘찬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요즘은 눈물이 나고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물컥 끓이는 그런 마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한 뜻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사유리 씨, 비혼모로서 살아가지만 힘내시고요. 네, 자식 복이 있다니까 또 기대도 해보시고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재밌고 신선한 콘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